아니 여기 어디야? 자, 한의원으로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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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검사 전에 문진표 한번 작성해 주세요. 네. 이건 또 이제 다 꼭 필요한 거니까. 네. 아, 맞아. 이런 거 꼭 쓰더라고. 맞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다 각자 이름을 써주세요. 네. 근데 이거 솔직하게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그래. 우리의 모든 게 까발려진다고 이게 거짓으로 하면 안 돼. 알겠지? 까발려질 것도 없지 않아? 알겠지? 너는 좀 유심히 볼 거야, 우리가. 바꿀게, 그럼. 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1인분의 양을 다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뭔 소리야? 이게 질문이야? 아 근데 난 있어 심지어 1인분에 최근 1인분의 양에 나도 전혀 없어. 언니 언니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공갈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야 언니가 꿈꾸는 삶을 쓰면 안 돼. 아 여기 법무법인 끼고 하는 한의원이에요? 아 그럼 솔직하게 보낸대요. 속이 쓰리거나 아픈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 난 남이 잘 될 때 그렇게. 기론이, 기론이 이거 있다. 나도 모르게 방귀가 자주 새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디다? 왜 이렇게 망측해? 항상 아니야, 항상? 새어 나오진 않아.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나와 나는. 넌 대놓고 꾸니까 그치? 그럼 아니, 나도 대놓고. 알고. 새어 나오는 건 아니야? 새어 나오는 건 아니야. 한번 움직이면 되지. 무슨 다른 거는? 하나, 둘, 셋. 아니, 건 아니야. 나도 새어나오진 않아. 밥 먹었는데 밖에서 긴 패딩을 입고 아무도 없는 거 가지고 확인하더니 그 사람만 그 큰 사고를 횡단보도에서 부락딱딱 부락딱딱이라니. 입으로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밑으로 그냥 그 내가 진짜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패딩을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나가. 진짜. 아니 제가 근데 잠국을 이렇게 치면 위로 올라오는데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게 압이 셀 때는 이렇게 끼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내 방송에 붓는 경우? 우리가 부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는 항상이라고 체크해야 되나? 그럼 붓는 경우는? 붓는 경우나 우리 항상 아니니? 근데 우리는 알잖아. 사람들은 부어 보여도 우리는 그게 부은 게 아닌 걸 알잖아. 그 자기가. 아니 부었는데? 그래? 난 안 붓는 체질이었어. 나 지금 부은 거 아니야? 약간 나 싸움을 없어. 이거 뭔가 찌뿌둥한 게 부은 거 아니야? 조금 더 커져 보이는 건가? 난 어떠니 오늘? 맨날 부었어. 부었어? 부었어? 난 최상의 컨디션인데 부었다고 써야 되나? 화가 나거나 대변 상태? 화가 나거나. 대변 상태는 그래야 난 되나? 좋아. 오늘 아침 거? 보여드려. 사진 찍어 왔어? 요즘 대변 검사 사진으로 찍잖아. 아 진짜? 엉이지. 아, 진짜? 엉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봉투에다 받아갔잖아. 대변 상태. 잠깐만. 어? 아, 닥터 아니잖아, 너. 좀 볼게요. 아, 진짜 웃겨.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기론이 옆에 뭐라 썼는지 알아? 뭐라 썼어? 어, 물군변에 하트 치고, 때때로 매트함. 물군변에 하트 치고, 때때로 매트함. 너무 때때로 매트. 아까 때때로가 너무 그게 있어. 너무 아플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 그런 변비 아니야? 딱딱함이라고 그게 변비. 그런 변비지. 그래? 아닌데? 아, 너무 웃겨. 아 두통은 난 없어. 근데 진짜 지금 가끔 화가 잘 나거나 불안 초조한죠. 가끔? 난 완료했어. 다 했어. 난 이게 되게 나는 거의 양호가 맞네. 보니까. 진짜? 양호. 역시. 일어나면은 약간 이렇게 돼. 그래. 짐 빠져서. 아, 옷부터 빨리 갈아입자. 네, 그래. 갑시다. 네네. 다라라라라. 아니 무슨 잠깐만.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뭐야? 언니 해봐. 언니. 언니 바지. 야 이거 50인치 TV 아니야? 이건 이 한의원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이게 뭐야 지금? 바지에다가 이런 걸 달아놔. 이건 남자 팬티에 있는 거. 잠깐만 이거는 그냥 이거. 근데 나쁘지 않네 이게. 뭐야? 이게 아 겁나 웃겨. 식탁보 아니야 식탁보? 우리를 아니. 너무. 갑시다. 자. 딴딴딴. 예쁘네 옷이 아주. 아주 예쁘다. 너무 아주 예뻐. 너무 예뻐. 정말. 아 우리 또 우리 핑크 공주님들. 아니 이거 약간 산후조리원 아니야? 산후조리원?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예담이 어머니 한별이 엄마 한 번만 한 번만에 나왔어요?
나는 지금 네 번째, 넷째, 넷째. 아, 넷째예요? 넷째. 아, 배가 뭉쳐 있는 것 같아. 응, 이게 나왔어요, 얘기가. 응, 응, 응. 응. 아, 응. 아우, 더 쉽게 나오시네. 와, 근데 진짜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큰 사람들만 있기도 힘들어. 아니, 사실. 이거 웃기겠다. 이렇게 사진 딱 찍어놓고 밑에 무슨 산후조리원 이런 면도 되고. 여기 밑에? 한번 캡처 한번 할까? 하나, 어서, 어서. 둘, 셋. 아. 그리고 됐다, 됐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 무슨 아빠, 무슨 단식원. 갖다 쓰기 좋아. 갖다 쓰기. 아니 저기 뭐야 그거 지방 제거. 근데 우리는 비포가 없어. 다 애프 때. 다 애프 때부터. 지읍 지읍. 근데 너 떨린다. 떨려. 뭔가. 이게 뭐라고. 근데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아? 어 하지. 하지. 한 2년. 언제 했어? 아니 나 최근에 건강검진 했는데 이거 초음파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길 언니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세게 눌렀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나 하는데 그렇게 세게 안 누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웬만하면 다 보이죠? 하더니 그쵸? 하더니 엄청 부러질 정도로 세게 안 누르죠? 하더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더니 아니라던데 엄청 세게 눌러서도 안 보였다던데 아니요 다 보여요. 저 아는 언니가 그러던데요? 누구야? 돼? 신기루 언니 하더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잠깐만. 언니 말이 허언이 아니래. 아니 진짜 이게 안 보인. 아 그럼 넌 날씬하다는 거네 지금?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얇은 데로 잤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도 누르거든. 어 눌러 다 눌러. 아니 원래 초음파에서 살짝 눌러서 하는 거야. 살짝 살짝 누르는 게 아니었어 근데. 그게 보니까 누군데 이렇게? 내장지방. 아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내장지방. 아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아니야. 그 젤인지 겔인지 그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야? 풍자오 경고. 너 너무 경고. 몸을 살렸어. 너무 살렸어 몸으로. 아, 각자 7번씩. 아 너무 아쉬워. 그래서 나는 CT를 찍었잖아. 이게 안 보여가 조영재 넣고. 어머. 아 그 정도로? 다들 너무. 아니 누가 보면은. 저희 이제 검사 들어가실게요. 네. 홍윤아님이랑 김민경님 먼저 들어가실게요. 우리 둘이 약간 들어가. 날씬한 애들부터 가나 봐. 언니. 아 뭐 자존심 상해. 역지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 여긴 뭐예요? 뭐야 왜 쟤네만 가. 약간 건강한 사람들 먼저 보낸 걸까? 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처음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가 그러니까. 간 검사랑 중성지방. 네. 피검사 먼저 하실 거고. 어? 혈관 잘 안 보일 텐데? 저희 손가락만 필요해서. 어휴, 다행이다. 또 잔뜩 찔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이거 맞다 끝나잖아, 이거. 민경님 하시는 동안 네? 유나님은 네. 저희 여기 등록하고 2분 동안 예. 말하시면 안 되고 움직이셔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네. 어떤 생각을 하면 됩니까, 선생님? 좋은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생각.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나오는 거라서 네. 제일 편한 대한... 자세로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막 편안하게. 자, 네. 나는 편안하다. 10분 동안 움직이셔도 안 되고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오. 네. 숨을 멈췄니? 기장해서. 나는 꼭 한의원 오면은 공진단은 얼마일까? 그게 궁금해. 공진단 그게 약계 들어가는 약재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 좀 비싼 거 넣은 거는 비싸고. 아 우리 아빠 해주고 싶어서. 효녀네 진짜. 나는 우리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빠가 그만큼 정정하고 건강해하셔서 본인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그러니까 공진단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빠 뭘 해줄 수도 있는데 아버님 혼자서 이겨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야? 능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냥 아빠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효녀지 나도 이런 마음 자체가. 효녀다. 저희 시작할게요. 네. 이게 은근히 괜히 떨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생각해. 유나님 피검사 들어갈게요. 조금 따끔해요. 따끔. 아프셨어요? 쫄았어요. 됐습니다. 됐다. 네, 검사 끝나셨고 네. 대기실로 가셔도 돼요. 투척하고 나가자.
너 진짜 민경이랑 비슷했어. 민경이보다 작았어. 아 맞아 맞아. 안나언니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누나가 많이 아프. 아니 너무 아파. 이거 했어 복부 초음파? 아니 너무 아파. 아파? 뭐 했는데? 밟았어? 아니 아니 검사하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 내가? 가보자. 뭐해? 나 좋아 이런 거. 가보자. 신기루 사모님 들어오세요. 저희 오늘 피 검사랑 이제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검사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할까요? 로르피 못 뽑는데? 자리를 한 번만 바꿔주시고. 네. 언니 비켜주세요. 아, 나 피를 못 뽑아요, 선생님 저. 저희 손가락 편하신 손가락 주시고 저 2분 동안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먼저 피 검사 먼저 네. 도와드릴게요. 조금 따끔합니다. 네. 따끔. 어, 하나도 안 아파. 괜찮으세요? 어, 움직이셨는데도 인지가 안 됐네요. 어머머, 얼마나 크면 움직였는데도 인지를 못해 기계가. 아, 나 괜히 근데 또 이거 하니까 뭔가 걱정되고 불안해. 왜? 괜히 병원 오면 쫄리잖아. 맞아, 그런 건 있어. 뭔가 나는 한의원은 조금 편안한 느낌은 있어. 오. 항상 가면은 뭐 너 못 잤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잡았다가 임신입니다 하면 어떡해? 에이, 임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 복분자 먹이면 뭐해? 보라색 똥만 싸지. 이게 너무 웃겨. 뚱뚱한 사람은 진짜 성격이 좋다는 게 입증이 됐대. 어, 진짜로? 원래 귀신이 된다는 거는 한을 품어서 귀신이 되잖아. 귀신들은 다 날씬해. 뚱뚱하게 한 많은 뚱보는 없나 봐. 귀신 있을 수 있지. 귀신 보면 귀신 다 날씬해. 너 귀신 봤어? 나 귀신 막 아니 영화에도 그렇고 뭐 귀신의 형태도 그렇고 다 날씬하고 마르고 생머리 막 이런 거잖아. 그 영화가 잘못된 거야. 귀신 이렇게. 귀신 뚱보 1도 없어. 아 있다니까. 뚱뚱한 귀신 봤어? 못 봤지. 있겠지. 네, 많은 그 야, 있겠지. 네, 역사 저촉을 하신 분들, 네, 뚱뚱한 귀신 보신 분들 제보 받습니다. 있다니까. 안 아프게 빨리 해드릴게요. 겁쟁이야. 어, 겁이 좀 많기는 많아. 어, 땀 나는 거 봐, 손에서. 엄마야.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따끔해요. 따끔. 아! 따끔. 아! 거짓말 하네. 너무 안 아파서 놀랐어. 오, 완료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했어?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 앉아서 손가락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검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는 검사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자. 이게 뭐예요? 머리 그거예요? 솜사탕 기계 아니야? 얘가 우리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내부에 있는 폐를 우리가 한번 시각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담배를 연결 저기다 뿜으라는 거예요? 아, 아니, 그래서 폐 용량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성으로는 폐가 2에서 3리터.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쉬워요. 그냥 호흡하시고 이빨대에다 대고 후 끝까지 후. 전 끝났는데요? 길게 빼는 게 중요한 건가요? 한 번에 확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호흡이 딸리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제일 크게 마시고 우와! 끝까지 오, 뭐야? 얘는 뭐 엄청나네. 기백 있네. 와, 엄청나네. 와. 어떻습니까? 아, 4,700이 나왔어요. 4,700이요? 얘는 4.7리터? 네, 근데 내가 이걸 후 물어봤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무겁지 않아? 뭐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야. 아, 진짜 그냥 후 뱉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계속 여기가 공기가 1도 없어. 그래서 내 공기로 채우는 거야, 이거. 아. 해 봐. 민경 선배 해 봐. 4리터 여기까지야?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어. 아니야. 근데 민경이는 까진 가야 돼. 체가 작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될 거. 조그만 거 이해해 주자. 웃기면 안 돼,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골이 작아. 아니 잠깐만. 아니, 흡연자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아, 이거는 대회가 아니야. 나를 이기려고 그래. 이런 거.
괜히 승부욕 생긴다니까 이런 거. 맞아. 아니 승부욕이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승부욕 운동권이라 그래요. 운동권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게요. 회계들이 맞춰주시고요. 올라간다. 진짜 잘한다 너네 다. 어머 지금 뭐야? 난 여기까지야. 나 4리터가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나 4리터가 안 돼. 3,500. 네네. 네. 근데 2리터만 넘어도 정상이에요. 초 높고 그냥 높고 내 평균보다. 내 미니어처 유나. 유나 이런 거 잘하지 뿔났어 막 이런 거 할 때. 잘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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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는 속도가 시원하네요. 네. 지금 한 3,900 나왔어요. 3,900cc. 자, 하이라이트 기루 언니 갑니다. 자, 기루. 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좋으시죠? 기루 언니 왜 살짝 올려 주죠? 기루 언니 왜 살짝 올려 주죠? 그래? 뭐야? 아니, 이 선에 맞추려고. 기루는 왜 올려줘요? 뭐야? 표정 봐. 간다. 우와! 좋아. 오, 많이 올라갔다. 우와! 좋아. 그래도 넘었어. 오케이. 네, 지금 2,900 나왔는데 네. 지금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중간에 빠져나간 것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도 3리터. 네, 정상. 네.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아주 뚱뚱한데도 다 건강해. 다 건강해. 제가 김인경 네? 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 중에서는 제일 건강한 사람이야.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맞아. 이랬는데 우리 김민경님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러면은 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앉아서 먹는 우리가 더 건강하면은 포장을 할 순 없지. 운동했다고 안 좋아진 건 아니니까 운동이 좋아졌던 거 그만큼 좋아졌던 거 말이 많이 빨라지고 말이 잠깐만. 네 맞아요. 많이 안 좋게 나왔어도 더 안 좋았는데 운동으로 좋아졌던 거죠. 그렇지. 역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네 운동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결국에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냐예요. 이게 괜히 국가대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타고난 스타일. 역시. 운동해야 돼. 그럼 다 초록색 쪽으로 가야지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다 갔네. 다 오른쪽으로 와야지 좋은 거예요. 저게 좋은 거구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이 건강한 몸을 관리를 하시는지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일단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안 돼. 이제 여기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할 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네. 1차원적인 스트레스예요. 몸이 필요할 때. 이게 아까 작성했던 문진표예요.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다 가끔 가끔 속이 아프다. 가끔 있을 수 그쵸. 있는 증상이에요. 다 양호하세요. 단 피로감을 느낀다만 항상을 적어주셨어요. 즉 이제 솔루션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야 되겠다. 쉬어야 돼. 저는 그러면 좀 쉴게요. 네, 오늘은 참여하지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내주자. 지금 제일 날씬하고 건강한 애가 이렇게 아프면 우리는 얼마나 날씬해. 날씬해서 웃잖아. 날씬해서 웃잖아 지금. 날씬하잖아요 선생님도. 이게 자비보약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우리 김민경 씨는 자미보약. 잠보약, 잠보.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려면은 결국에 내가 근육을 쭉 잘 늘려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네. 근육을 쭉 전체적으로 뒤에 백라인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